유통업계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는 MTN 기획리포트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유통업계 지배구조가 얼마나 탄탄한지 따져봤는데요.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유통업계의 맏형격인 롯데그룹. 지난 2017년 롯데 지주를 출범하며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했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호텔 롯데 상장이 하세월입니다. 호텔 롯데 상장으로 일본의 지배력을 희석하고 롯데 지주와 호텔 롯데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속되는 대내외 악재 속에 상장 작업은 수년째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나 신동빈 회장의 사법 리스크 여파 등으로 상장이 막혔다면 이제는 코로나19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3분기까지는 영업 적자였으니까요. 아마 작년 실적 가지고 IPO는 못할 거고요. 뭐 면세가 일정 부분 괜찮아지고 이게 긍정적이긴 해도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지 않으면은 수익성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세계그룹 역시 정용진, 정유경 남매의 분리 경영이 굳건해진 모양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크게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사업이 분리됐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 신세계 지분이나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으로 쥐고 있는 SSG.com 등의 지분 정리 문제가 남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남매에게 증여하면서 3천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두 남매가 각각 지분 매각으로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오너 일가가 지분 정리와 함께 계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유통 그룹들의 높은 내부 거래 비중이나 총수들의 그림자 경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실제 2019년 기준 롯데와 신세계, CJ 등 주요 유통 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고 법적 책임이나 연봉 공개 등을 꺼리는 분위기로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직을 줄줄이 내려놨습니다. 그 유통업계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거래의 유인이 강하고 또 이사회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배주주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G 등급을 올리기 위해 유통업계도 친환경이나 사회환원 대책을 쏟아내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